그리고 장이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장이 마감이 된 겁니다. 장이 마감이 됐고요. 장이 마감이 된 다음에는 이제 장후 시간의 거래를 합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는 15시 30분부터 자 16시니까 4시까지 3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시 끝났어요. 그러면 3시 반부터 여기에 또 물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중에 못 샀던 사람이 종가에 사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또 물량을 거는 거죠. 쭉 걸어서 뭐 이쪽에 뭐 예를 들면 2만 주가 쌓였었는데 여기 시간의 아래쪽 보면 현재 가장 이쪽에 4만 5,641주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3시 40분이 되면 그전에 걸려 있다가 3시 40분이 되면 당일 종가, 당일 끝난 가격으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륙했던 사람이 2만 주, 팔륙했던 사람이 45,641주였잖아요. 그럼 3시 40분이 되는 순간에 호가는 이렇게 이 화면은 딱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25,641주가 매도에 걸려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딱 30분 되면 딱 자기가 혹시라도 찝찝하게 팁을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사고 싶은 사람도 걸어 놔요. 30분 전각에 보통 탁 걸고 이렇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이 재미난 거는 이 30분과 40분 사이에 오늘 매매 동향,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이 사이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여기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정확하게. 그거를 보고 40분이 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해서 이렇게 뺀다든가 그대로 체결한다든가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40분이 되기 전까지는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매매 동향이 내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매도 걸어놨던 물량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량이 마지막에 가까워지 40분이 가까워질수록 좀 팍팍 바뀌다가 40분에 딱 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장후 시간의 거래고요. 똑같이 거래는 매수에서 장후 시간의 거래를 선택해서 수량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호가 주문에도 똑같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가 주문을 이렇게 클릭으로 보통 주문을 넣잖아요. 이건 장전에 쓰는 거고요. 그 시장가 주문은 여기다가 시장가 주문 있을 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가 주문에 대한 강의는 제가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장전 장후 시간에도 여기서 넣을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장전 시간의 주문은 바뀌죠. 장후 시간의 주문. 여기에 원하는 수량을 이렇게 넣으면 장후 시간의 주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장 시작 전에는 여기다가 아까 시간대에 맞춰서 넣으면 장전 시간의 주문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호가 주문으로도 다할수 있으니까 HTS를 쓰시는 분들은 호가 주문에 익숙해지면 좋겠죠. MTS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주문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규장 이후에 장후 시간의 거래까지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